그 가수 유성준 씨라고 아시죠? 네. 예, 1990년대에 비가 나오기 전에 지금의 싸이 이상으로 아주 인기가 많았던 가수였는데 이분이 군대를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가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1년도에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그 감정적인 괴심죄에 걸려가지고 18년 동안 아직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성준 씨가 한 인간으로서 인권이 있는데 18년 동안 모국인 대한민국을 못 온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도 우리 저 공약이 있다시피 저 모병제 지금 대세가 모병제가 대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아들도 군대에 갔지만 군대도 이제 일과 이후에 휴대폰도 사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진짜 아주 군인 인권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전에 그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유승민 가수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서 일본도 발표 못하고 국민들의 이제 사랑을 못 받는 부분이 참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우리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 부분부터 유승민 씨한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유성준이라고 가수가 옛날에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쟁하는 국가야. 남북이 전쟁하다가 휴전해놨죠. 그러니까 저 휴전도 전쟁이 아니야. 전쟁이죠. 전쟁 국가니까 병력법이 아직 안 바뀌었죠. 모병제를 내가 몇십 년 전부터 주장했죠. 우리 국민소득이 3만불인데 너무 애들 월급을 적게 주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군대 가면은 군대는 징병제도는 우리가 외정 때 6.25 사변 때부터 있던 거니까 없애고 모병제로 바꿔가지고 월급을 사병들도 월급을 주고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시켜야 근무 자세가 원칙대로 따질 수가 있고 까다로워져요. 지금 애들은 월급을 조금 주니까 자기 월급 받는 만큼만 애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애들이 가서 우리 병사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사기가 저하돼 있어. 그래서 미국 병사들은 전쟁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워요. 왜 그러냐? 모병제거든. 월급을 상당히 많이 주고 또 전쟁에서 죽으면 그 뼈를 몇십 년이 지나도 백 년이 지나도 가서 찾아가지고 미국에 가져가서 국립묘지에 묻어져 안 묻어져요? 묻어지고 영웅 칭호를 붙여주고 또 거기에 대한 가족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가서 전쟁대 가서 목숨을 걸고 다 싸워. 그리고 미군 병사 하나를 구하려고 수십 명이 가서 죽더라도 그 병사를 구해내려고 하는 그 미국은 나라를 믿고 전쟁을 할 수가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을 공출받듯이 징병제라고 해서 강제로 잡아와. 강제 안 오면 감옥 가는 거야. 이런 공갈 협박으로 애국을 한다 하니까 이 시대 애들한테 안 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옛날 25년 전에 모병제를 해야 된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숫자가 좀 적더라도 애국을 하겠다는 직업 군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모병제 한 사람 앞에 한 200만 원씩이라도 줘서 군대에서 사병을 월급으로 데리고 써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성준이지.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징병제도가 있는 하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교포일수록 더 애국심이 있어야 돼. 교포일수록 애국심이 있어서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들 상대로 내 노래 좀 불러야 되겠다. 한국 사병들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나 가수로서 군대에 넣어다오. 가서 나
군 부대마다 다니면서 유승준이는 노래 부르지 뭐 가서 총 들고 전쟁하겠어요? 유승준이는 어차피 군대 가면은 음악 부대에 소속돼 가지고 위문 부대 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유승준 씨는 왜 군대 안 가려고 했냐? 그 당시 돈벌이가 잘 됐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군대 가면은 그 월급이 없잖아. 뭐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건 사실인데 월급이 제로야. 뭐 뭘로 뭐 몇십만 원 주겠지.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 한 달에 몇 억씩 벌던 사람이 돈에 그 소속사에서 뭔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 거야. 애국자가 아닌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 어려움을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유성준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을 텐데 대중들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장해버려. 그냥 저 사람 애국심이 없다 이래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남의 귀한 아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 사람이 그만큼 가수가 되려고 노력해서 성장했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사회적으로 여론 재판을 해가지고 매장을 해버려서 모르죠. 유승준이가 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지 미국에 빚이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될 무슨 절박한 사유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저 사람 내쫓아라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애국이라는 걸 이 분단국이라는 걸 젊은 가수한테 너무 가혹하게 또 그렇게 매도했을 수도 있어. 짐을 덮어 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안 됐기도 해. 알겠죠? 그러나 나는 모병제야. 군대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야. 그래 지금 직장이 없는 젊은이들 군대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가서 월급 받고 군대에서 건강하게 직장생활 하면 되잖아. 알겠죠? 그러면 또 애인은 그 사람 따라서 장가가 시집 가가지고 군부대마다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고 재밌잖아. 또 전방에 저런 단칸방에 둘이 세 살고 군인 가족 집에서 살고 그러면 그것도 추억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모병제가 미래는 대세입니다. 모병제가 대세예요. 네.